자, 반갑습니다. 76회. 자, 76회. 자, 건물 옥사이로 가자고요. 건물 옥사이로 가자고, 단순 뭐 AB 부재에 이 AB 부재에 헬리콥터 이렇게 무게에서 뭐 발생한다면, 이게 헬리콥터인데 이 무게가 발생한다면 처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최대 동적 처짐을 최대 동적 처짐을 무게에 의한, 정적 처짐에 의한 표시로, 무게에 의한, 정적에 의한 표시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적 최대 처짐은 변이 1, 정적이면 변이 2는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물체의 낙하로 한 일, 위치에 있습니다. 자, 위치의 에너지는 이제 외우겠습니다. W, E는 W, H 플러스 변이 1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치 에너지다 라는 거는 무조건 알고 넘어갑시다. 보의 탄성 변형 에너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의 등가 정적 처짐은, 자, 동적 효과가 고려된 정하중 P가 가해졌을 때와 같다고 가정하면, 자, 무슨 말이냐? 보의 등가 정적 처짐, 동적 효과가 고려된 정하중 P가 가해졌을 때와 같다고 가정하면, 변이 1은 48 EI의 PL3승입니다. 따라서 P는 L3승분의 48 EI 변이 1입니다. 두 번째, 보의 변형 에너지 U는, 자, U는 2분의 1 P 변이 1입니다. 따라서 P는 2의 L의 3승에 48 EI의 변이 1의 제곱이 되겠죠. 보의 변형 에너지입니다. 자, 세 번째. 최대 동적 처짐입니다.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는 탄성 변형 에너지와 같다. 따라서 W H 플러스 1은 2L3승 48 EI의 제곱, 따라서 2 곱하기 48 EI WL 3승 H 플러스 1은 제곱. 따라서 우리가 정적 처짐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를 2가 48 EI의 WL3승 라 하면 1 제곱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H는 0.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AX 제곱 마이너스 2 맞죠? 2 BX 이게 B죠? X 마이너스 C
여기면 1은 2분의 2 제곱 플러스 루트 4 제곱 더하기 8 2h는 1 플러스 1 플러스 2h 이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강의를 보면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치 에너지가 나왔고요. 탄성에 의해서 보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동적 처짐은 이걸 통해서 이제 같으니까 이거 풀었으면 이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정하면 이제 다 없어지고 해서 이게 나오면 근의 공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따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통해서 X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022년 6월 1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